안녕하세요. 그림이네입니다. 오늘은 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밤의 표면은 이렇게 살짝 줄무늬가 있으면서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죠? 처음에 밑색을 깔 때 그 광택 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남겨두고 그 줄무늬를 그 방향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깔아주세요. 이 부분은 광택은 별로 없으면서 거칠거칠하죠, 살짝. 그래서 선을 짧게 굴리듯이 거칠거칠하게 해줬고, 광택도 좀 눌러주었습니다. 그리고 살짝 더 몸통보다는 황토빛이 더 돌게끔 채색을 해주었고요. 자, 하이라이트 부분에 살짝 하늘색을 넣어 주었습니다. 참 여러 종류의 갈색이 들어갔는데요. 대체적으로 살짝 붉은기가 도는 적갈색으로 채색을 해 주었어요. 얘도 반질반질하게 돌아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반사광에 신경을 써 주시면서 채색을 해 주세요. 닿는 부분 확실하게 분리해 주시고요. 자, 이 부분도 자잘자잘하게 묘사할 거리가 좀 있는데요.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게 흐름이 있어요.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흐름만 좀 잡아주시고 선을 좀 이렇게 부분 부분 짧게 짧게 쳐주시면은 그 거칠거칠한 무늬가 이렇게 대략의 무늬 모양이 나와요. 자, 이 엎어놓은 아이도 이 선의 방향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. 이게 꼭지 모양도 뾰족하게 나와 있다. 이 정도로 표시해 주시고. 저 끝이 딱 끊기는 게 아니고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죠. 넘어가면서 이쪽과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. 미세한 그 선의 방향을 잘 따라서 가셔야 해요. 그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모양이 이 쉐입이 좀 틀어지게 되는 거죠. 저 끝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. 자, 이 끝에도 잘 깔끔하게 구분 지어 주시고요. 특히나 진하게 보이는 부분, 이렇게 자잘자잘 묘사에 들어가세요. 부분 부분의 묘사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이한 덩어리의 느낌이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묘사를 해 주시면서 이 덩어리 느낌도 놓치지 말아 주세요. 이 하이라이트도 너무 이렇게 뚱하니 허옇게 남겨 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지게. 진한 부분 좀더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면서 묘사에 들어가시고요.
아주 진한 요 부분만 검은색을 넣어 주었어요. 나머지의 진한 부분은요, 전에 말씀드린 이 반다크 브라운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고 묘사를 해 주었어요. 자, 전체적으로 이제 색을 넣어 주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. 강조할 부분 강조해 주고,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